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일보 주간 네트워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수지 옆을 지나는 신설도로에 도로면이 내려앉아 왕래하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영천시 임고면 사리, 임고 저수지 옆을 지나는 지방도 921호선입니다. 이 도로는 공사비 216억 원을 투입해 2013년 말 준공되는데요. 주민들에 따르면 준공 1년이 채 안 돼 도로 침하 현상이 나타났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보수공사까지 했지만 최근 또다시 침하 현상이 발생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어촌 공사 영천지사 관계자는 보수 담당 업체 측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이며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군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마트 입점으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가야읍 고령 대가야시장 주변에는 현재 5곳의 마트가 입점해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마트가 또 들어서게 돼 전통시장의 상권 위축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군민들은 고령군에서 좀 더 실질적인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역기관과 기업체의 지속적인 구매 협조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통해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의 유명한 관광 명소인 월영교 인근에 이색적인 테마길이 조성돼 화제입니다. 월영교 종점에서 호반 나들이길에 조성된 테마길은 조선판 사랑과 영혼으로 알려진 원희 엄마와 남편 이응태의 애틋한 사랑을 모티브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50m의 데크로드와 원희 엄마 트리가트 그림, 상사병과 사랑의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월영교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이색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랑의 참뜻이 방문객들에게 잘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경북일보 주간 네트워크 뉴스 오늘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